세리야, 아빠 왔다. 이게 뭐야? 이게 세리 옷장에서 나왔어요. 가발이잖아요. 자식 이럴 줄도 알아?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놀기도 화끈하게 노는 거야. 모른 척 넣어도. 근데 세린. 이태원에요. 친구들 만난다고. 이거 왜 던져? 아, 왔다는 말 듣고 아주 그냥 만나자고들 난리가 난 모양이구만. 나 닮아서 아주 사교성도 좋대니까. 언니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네. 세리 잘 도착했어. 세리 금방 알려. 한국 간거 맞지? 언니. 조용해? 나좀 바꿔봐. Everything lie, you know? 뻥이라고? 아무도 이 벙이고 먹고 끝내는 다 속인 거라고? 어머, 나도 방금 전에 들었다. 이 망할년 어떻게 하면 좋니? 이 망할년 어떻게 하면 좋아? 나좀 바꿔줘 보라니까. 알았어, 언니. 아, 왜 끊어? 처형한테 고맙단 소리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언니, 출근하다 전화한 거래요? 세리 잘 도착했나? 그래? 나중에 통화 한번 해야겠네. 우리 세리 잘된 것도 다 처형 덕 아니야. 언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세리 하버드 입학식도 같이 갔었잖아. 기숙사에 짐도 날라서 줬는데 뻥이라니. 방금 전에 캠브리지 폴리스 스테이션에서 전화가 왔어. 세리가 그동안 가짜 대학생 프리텐딩해서 하버드 측에서 세리를 고발했댄다. 강의도 도강하고 학생 카페테리아 출입하면서 하버드 학생이랑 도미토리에 살았대. 오 마이 갓, she's insane. 미쳤어, 미쳤어 이 마을. 그게 들통날까봐 한국으로 튄 거야. 예. 학교 측에 6만 2천 달러 배상하란다. 어머, 니 망할년 어떡하면 좋니? 세린 2년 어떡하면 좋아, 승혜야.